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잠재적 성도들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결국 뭐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리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전도의 능력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못 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맡기신 일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려고 끝까지 성부와 성자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갈라놓게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면 예수가 증거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역시 열심히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성부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성부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묘한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나가야죠. 그러나 이것을 또 방해하는 영이 있죠. 갈라지게 하는 영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만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갈라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데 그걸 시기하고 반드시 두 사람만 모여도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도 갈라놔요. 부모 자식 갈라놓고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갈라놓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요 원수같이 여기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갈라질 수 있는 거죠. 부모 자식도 갈라져요. 그러면 이웃도 형제 자매도 갈라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것,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다 보셨으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구나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도 이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앞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약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잠재적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줘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경험을 못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러 섬겨야죠. 그러면 그들이 뭘 알게 되느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때로는 사랑을 갚을 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를 더 가자. 엑스트라 마일. 좀 더 가주자.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그의 삶이 돋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요, 보통 이제 신입사원 때 말단에 출근하면 상관이 상사가 에이 미스터김 물 한 컵 떠와 그러죠. 미쓰리 물 한 컵 떠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 한 컵 떠와 그러면 마지못해 갖다 주면서요 자기는 손이 없나 팔이 없나 이러면서요 딱 갖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지를 막 팍 갖다 놓고 막 물이 튕기기도 하죠. 그 다음날 해고당하고 해고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자기가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왜 갖다 먹지 왜 그래 이러고 그냥 또 마지못해 갖다 주죠. 직장은 상관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떠갖고 와서 냅킨을 갖고 와요. 냅킨까지 다 갖고 와서 진짜 물이 튈까봐 여기다 이렇게 정석과 다 갖다 놓으면요 바람은 다 압니다. 그냥 물이 튕기도록 갖다 던져놓듯이 갖다 주는 사람하고요 정말 냅킨 하나 그 요구한 거 아니죠. 냅킨은 그냥 와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조금 더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냅킨하고 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알죠. 마지못해 던져주는 거하고 정말 내 기니 뭐 돈이 들겠어요. 뭐 시간과 정성이나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마음이죠. 응? 엑스트라 마일 내가 조금 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얹혀져서 실천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20대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중역까지 갔습니다. 회사의 중역.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쓴 하형록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형록 티마스의 결국은요 그 회사를 책임지는 이제 회장까지 돼요.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 자기는 뭐 회사나 동료가 또 상관이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하자. 엑스트라 마일 조금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하죠. 우리 깍쟁이처럼 하죠. 마지못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다면은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준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 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리를 더 가는 것처럼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자. 그것이 여러분 기업에서도 통하죠. 그게 기업의 회사에서 통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고.
우리 말에도요, 이런 말도 있죠. 손님은 왕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뭐 진상 손님도 있고, 엉터리 손님도 있고, 까다로운 손님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다 옳다. 그래도요, 내가 귀여운 손님인데, 그죠? 아니, 내 발, 자기 발로 내가 귀여운 손님이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도, 그죠? 왕처럼 해주자. 그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다 옳고 바르지는 않아요. 다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in politics, the perception is always reality. 그랬어요. The perception is reality. 실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요, 뭐, 데모도 하고, 뭐 또, 반대 데모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요, 뭐, 옳다, 그러다, 또, 평가도 할 수 있는데, 또는요, 내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사라고 그러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왜 내 물건을 싫어할까? 그죠? 우리의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퍼셉션, 그들이 생각하는 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그게 일리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게 정치고 그게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들의 대표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하는 이유가. 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그 말이 맞고,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그래요, 기업에서도. 손님이 항상 옳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는 기업,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그거 소비자의 심리를 알고 1마일 더 가주는 거죠.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요, 손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서 1마일만 더 가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니까. 뭘 원하냐 이 말이야. 그들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리고요, 엉뚱하고 뭐 저 진짜 소시민적이고요, 이기적이고 그래요. 뭐 손님들의 니드나 욕구가. 그래도 우리는 냅킨 한 장 더 얹어서 전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오리는 못 가도 내가 1마일은 더 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웃과 동행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다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교인 명단에 넣어도 된다. 잠재적인 교인이다. 잠재적인 커스터머가 있듯이 여러분,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그런 장차 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들이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17장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알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압니다. 이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첫째, 예수를 믿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면, 세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야 될까요? 그게 26절에 나오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자. 아버지의 일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를 서로 믿고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리자. 응? 알게 하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런데 영생은 또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벌써 찾아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 두 번째는 무한정 무한대 사랑을 베풀어야죠. 무한대 사랑을 베풀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의도와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결국 누굴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알아야 되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죠. 그러면 그게 곧 영생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불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죠. 1마일 더 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죠. 뭘 팔기 위해서 뭘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장사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상이 아니 될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일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사람 섬기는 게 우상이 섬기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 기업에 비유하는 것 썩 좋은 비유는 아니죠. 뭐 이웃 남기고 장사하고 돈 벌자는 게 사실은 기업의 목적인데 그러나 교회를 아까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손님은 항상 옳다 그랬죠? 손님은 왕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겨왔는데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의 고객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손님은 누구냐? 우리의 고객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고객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고 고객은 무조건 옳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그 고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사랑하죠. 사람에게 아까 무한대까지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진짜 고객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카스터마이즈 올리지 라이션인데 이제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 늘 찬양했죠. 이 시간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 맞추면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알리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blessing, 그보다 더 좋은 선물,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를 가지고요.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래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잠재교인이 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뭘로 결론 맺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려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 결국은 뭐냐.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잠재적 교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밀레의 만정이라고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은 보통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은 한국의 이발소에서 많이 보셨죠. 이발소 가면 이 그림 옛날에 꼭 많이 있었어요.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꼭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밀레가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고 처음에는 다 가난한 그림쟁이죠. 가난한 화가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달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하나 팔려야 겨우 이제 빵이나 사고 연명에 가는데 너무 힘들게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그에 가까운 친구가요 한 번은 이렇게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밀레야
너 그림을 좋아하는데 화랑에 갔는데 내가 그림을 기억하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나에게 돈까지 줬다. 선물을 그다음 300프랑을 주면서 너 그림을 사와라고 그랬다. 너의 그림은 뭐든지 좋아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나 아무거나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300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밀레가 아이고 내 그림을 기억하고 사주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고마워서 빵도 사하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한 달쯤 그 돈 떨어쯤 됐는데 이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손님이 너 그림 좋다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또 하나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밀레가 가난했지만은 그야말로 뭐 먹을 게 생겼으니 생명줄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화가가요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사가는 손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가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려요. 많이 만들고 그럼 간간이 친구가 와서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열심히 또 그리니까요. 실제 이제 그 요구하는 손님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이제 팔리게도 되고, 그래서, 자, 유명한 이제 밀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명성도 얻고, 사는 건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됐을 때, 그 친구네 집에 파티가 있어서 초청을 해서, 그 가장 가까운 친구네 집에 가봤어요. 근데 밀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손님이 원해서, 사간다는 작품이 자기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친구의 집에 걸려 있어요. 이 친구가 사주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데 그것도요. 그 친구 화가 자존심 상할까 봐 손님이 원해서 사가는 거다. 그리고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사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그리고는 손님이 샀다고.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화가 밀레가 된 거죠. 잠재적 화가. 지금 거렁뱅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 하나도요. 앞으로 정말 어떤 일꾼,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하나님의 제목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싹을 보고서 우리는 큰 나무를 보는 거죠. 구름 한 장을 통해서도 큰 비가 올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죠. 무당의 아들이 여러분요, 크리스찬 대학교의 총장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폐병을 앓고 있는 폐병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여러분요 신학교 교수가 되고 많은 교역자들을 양성해내는 신학교 교수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 날 수 있겠어요. 섬마을에서 태어나서요 그냥 물고기나 잡던 개구장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멋진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야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 잠재적인 교인을 볼 수 있는 눈,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말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 교회 울타리를 쌓았고요. 우리끼리의 교제를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우리끼리는 잘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우리끼리는 서로 아픔도 나누고 서로 즐거운 일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는 시카고 윌로우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랬습니다. 주말 되면은 교회 오지 말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라.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 왜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도 여가 활동을 하는데 요트 클럽에 가서 요트를 타요. 우리랑은 좀 수준이 안 맞죠? 여가 생활을 해라, 친구들을 만나라 그러니까 요트 클럽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요트를 이렇게 잘 타는 데잖아요. 막 세계 요트 여행 일주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교인들로 한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온 분들은요 90% 이상이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말이 잠재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90% 이상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한 5년, 10년, 한 30년 교회 다녀보세요. 맨 월화수목금토일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만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세상으로 나가라. 사람들 좀 만나라는 거예요. 이웃 친구들 좀 만나라.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주는 거죠. 남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그 단체 속에서 냅킨 하나 더 갖다 주는 그런 애티튜드로 그 이웃들과 함께 지내가면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동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주로 뭐 만나는 분들이 교인들, 그죠? 교회 목사들 이렇게 주로 만나는데,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완마일 더 가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하는 걸 아시고 엑스트라 마일 더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983-0994, 909-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짐승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면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가 성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걸 받고, 비 말씀을 받고 흡수해서 밭가는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제가 이걸 해석 안 해도 되지요? 이제는 이걸 굳이 어떤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제가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교리에 맞추려고 이것을, 그래도 이것은 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쭉 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한번 비침을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도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너희도 버림바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2장 3장 얘기예요. 요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끝났어. 이랬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그건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아세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해놓으신 일을 보면 계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켜. 뭘로 지켜요?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을 지키려니까 삶으로 구원을 지켜낸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그걸 옷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흰옷을 입었다? 옳은 행실이라? 옳다, 의롭다, 옳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대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율법의 조문, 조항에 묶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정신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거 지키고 요거 안 지키고 요거 이거 죄 아니고 했던 건 구약에. 그거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지키래요. 지켜요. 근데 그렇다면 또 뭐가 기준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기준.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줘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알고 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듯하게 보여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보여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에 묶이지는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그럼 죄예요? 아니요. 제가 정신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왜 줬어요? 우리에게. 시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차도 몰지 말고 음식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이 사람들은 쉰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요일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또 뭘 상징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을 누림으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로 그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걸 여기에서 맛보아 알란 그런 얘기예요. 결국 거기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러 천국 생활을. 근데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힘든 생활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요. 그 그림자를 주신 본체, 그 정신, 그 마음, 그걸 헤아려서 그걸 쫓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항에 묶이지 마세요. 땅 짐승 얘기를 할게요.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3페이지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다른 짐승이, 짐승들이가 아니라 다른 짐승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될 자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걸 통해 봤을 때 이 거짓 선지자의 직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아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계에서 나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종교계에서 나오겠죠.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계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양을 보세요.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착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근데 두 뿔이 있어요. 뿔은 아까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뿔. 두 뿔은 무슨 뿔이냐?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바다 짐승의 권세, 용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바다 짐승에게 주고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용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용의 말. 용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거짓이죠. 모습이나 이런 모든 거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끔 생겼어요. 근데 하는 말은,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에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 메시지. 그러면 잘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걸 알고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을 전하면 그분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저기에 두게 하고 계속 저쪽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주면 그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하늘 메시지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진짜로 잘 분별하세요. 요즘 메시지들이 땅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아시고 분별하세요. 이제는 하늘에 소망 두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메시지가 땅의 것이면 그분은 땅의 것이 꽉 차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땅 짐승의 능력. 아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도 대단했죠. 감히 건들지 못했는데 아니 이 땅 짐승 이 거짓 선지자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종들 중에 이런 종들 보셨어요?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게 하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 시대에는 못 보셨죠? 옛날에 있긴 있었잖아요. 누구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누가? 예레미야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사르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또 다 흉내낸다고 그랬죠.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어디 거하는 자들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 좋아하겠죠.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나중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표적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자꾸 이적 나타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길 그냥 쫓아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적을 행하고 그 결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그 사람이 그 이적을 행하 여기 거짓 선지자도 이적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만 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랬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예, 메시지. 메시지가 누구를 높이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 높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저기에 두게끔 자꾸 말할 거고 그러나 땅의 선지자는 어디를 능력은 똑같이 행하는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강건해지는 걸 얘기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한대요? 보여준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헤가닥 해가지고 글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래요. 이는 이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활동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뭔가 표적도 보이고 다 하죠.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 표적 또는 거짓 기적, 불의, 속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왜 행하게 놔뒀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거짓 것을 믿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거. 그런 거. 병 걸렸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류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정한수 떠놓고 아들이 생겼어요. 우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샤머니즘적인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큰 바위나 둥그런 보름달이나 여기에서 빌었는데 그냥 위치만 바꿔서 교회에 와서 빌 뿐이에요. 요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종교인 줄 알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그걸로 혹 하고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이나 이사나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왜 행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로 그걸 행하신 거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막 일을 경험하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다?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러셨어요? 거의 아니실걸요? 막 밤마다 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막 여기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아닐 겁니다. 아니죠? 아, 물론 개 중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녁에 누우시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다음날 뭐 전도할 거 뭐 얘기해 주시고 하는 분 있대요.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어요.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옛날에는 안 믿었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참 신기하죠? 안 믿어졌는데 왜 갑자기 믿어져, 어느 날부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만 역사해도 이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잘 유심히 기적 뭐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4번이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모든 이적을 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때 종교 지도자와 정치가 만납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업을 하면 그건 타락이에요. 중세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면죄부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맞아요?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구원을 예약해 놓을 수 있나요? 이게 종교와 정치가 만나니까 여기까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얘기해 주니까 성도들은 성직자가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완전 눈뜬 장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가 만나 야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가? 무엇으로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사탄의 활동 쭉 얘기 나오다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보낸대지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미혹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미혹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재 더 내 마음속에서 커져 있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재정 걱정, 뭐 걱정.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왔잖아요. 대목사님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절제는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절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절제. 그 절제를 통해 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절제하지 않고 마음을 거기에 닫아버리면 마음을 뺏겼잖아요 이미. 적이 둬야 될 마음을 뺏기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미혹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어요? 아니죠. 첫째, 어디에 미혹돼요? 핸드폰. 이거 한번 잡으면 끝나잖아요. 둘째, 스포츠. 골프. 제가 예전에 당구 배울 때 저희 형이 이제 당구 치러 이렇게 다니면 그때는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당구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담배 연기 쫙 자욱하게 나고 막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난 당구 안 배워 그랬죠. 그때 대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 공강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이 안 와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공을 딱 치는데 탁탁탁에 맞추면 된대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탁 해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탁 맞춰보니까 또 그 맞는 거예요. 그게 맞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퀴거리를 딱 잡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가 들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려고 딱 했는데 앉아 계신 이 모양이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저 구멍을 딱 파고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3쿠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만 딱 넣으면 아다리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성도 한 분이 촥 들어오는데
거기 딱 앉으니까 아다리 그랬대잖아요.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거기 다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거, 미혹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서 거기를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는 계속 말씀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풍선 장수가 하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이렇게 각각의 풍선에 가스를 넣어서 줄에 매달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이들이 그 풍선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던 한 수줍음 많은 흑인 소년이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뜨나요? 라고 풍선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그 풍선 장수는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자신 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